우리가 영이라고 하면은 신이라고 하면은 신과 영은 똑같은 말이다. 영어로 말하면 신은 God이라고 하고 영은 Spirit라고 하는데 God이 바로 Spirit고 Spirit도 영에 속한다. God이랑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이고 마귀도 신이고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다고 그래서 Holy Spirit이라고 한다. 그 마귀의 영은 거룩하다 말을 쓰지 않는다. Dirty Spirit, 더러운 영이라 그렇게 말한다든가 하면 죽은 영이라고 한다든가 Dead Spirit. 근데 그 천사도 영이다. 천사 Angel, Angel도 Spirit인데 근데 인간도 영이다. 인간도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뭐야? 하나님의 육체가 없잖아. 예수가 하나님의 육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그건데 그러나 예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 있고 지금 지구상에는 없잖아. 하나님의 육체는 이 지구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야. 하나님 성전이 되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인간은 영과 육이 있다 이거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육이 있다. 그런데 나와 너는 인간이잖아.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다. 근데 인간의 존재나 신의 존재는 영원하다. 끝이 없다. 영생, 영생한다. 영생. 그런데 내 영은 팔팔하게 살아있고 이 영생 보는 당신의 영은 죽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영은 죽은 영도 영생하고 산 영도 영생하는데 장소가 다르다. 산 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고 죽은 영은 지옥에서 마귀와 더불어 영생한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지옥에 가는 것을 생자를 쓰지 않는다. 영멸이라고 한다. 영원한 멸망. 그거는 지옥을 말한다.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은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계속되는 존재야.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당에서 영생하느냐 이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오라 그래도 못 가잖아. 못 간다. 그 마귀 편에 속했기 때문에 두렵다. 하나님을 두렵다는 것은 바로 마귀다 이 말이. 마귀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야. 마귀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다는 말은 속량. 마귀는 속량을 뜯어먹고 산다 말하자면. 그래서 마귀가 마음에 마귀가 있다. 그 말은 마음에 속량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서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신상에 오라 그래도 안 온다. 못 온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이 지구상에 실현된다. 만들어진다. 이 지구보다 더 천국을 만들기에 최적지는 없다. 이 우주에 없다. 그 우주에 물이 있다고 이거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뭐 달에도 물이 있대. 물이 얼어가지고 있대. 이놈의 새끼들. 그 인도 그 무식한 놈의 새끼들이 그 인공위성을 로켓대로 쏴가지고 달까지 쏴가지고 그 달에 갔는데 갔다 왔는데 그게 뭐 얼음이 있대. 얼음이. 이놈의 새끼들아. 무식한 놈의 새끼들. 무슨 물이 이거 우주에 있단 말이야. 물 한 방울도 없다 이 우주에나. 아니 정말이야. 나 지금 그거 두고 보자고. 내 말이 맞는가? 그 과학자라는 그 놈의 새끼 사기꾼들이 말이 맞는가? 두고 봐라. 아 이거 달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 저 뭐야? 수금지 화성에도 물이 있대. 화성에도 이 니김이 씨발놈들. 우주에는 물 한 방울도 없다. 우주에 나가면 뒤진다, 뒤져. 그래서 그게 지구야 그것이.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최적지는 지구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를 나는 천국으로 만들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도다.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